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얼마 전 스토커즈 채널이 20만 구독자님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색다른 선물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을 패션 때문에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댓글 중 밝은 에너지 얻으러 와요, 혹은 팀원들 간의 케미가 너무 보기 좋네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서로 반말을 합니다. 88년생부터 01년생까지 있어요. 존댓말을 해야 꼭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2-3년간 함께한 우리 팀원들은 뭐 제가 외동이거든요. 제가 없는 형제랄까요? 스토커즈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패션 아이템들을 주로 선물을 하지만 오늘은 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 기억하실까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좋았다 생각했던 점은 제 20대가 좀 알차게 기록이 남았다라는 점인데요. 나중에 더더더 나이 먹고 이때 시즌 뭐 사진, 영상을 보면 아, 스토커즈 이렇게 좋게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 평생 할 거예요, 스토커즈!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지금 제일 젊은 순간을 사진으로 선물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긍정에너지 스토커즈 팀원들의 프로필 촬영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아, 오케이, 찍지. 나 고민이야. 키미, 나 한 포즈 하나 추천해줘? 응. 뒷모습. 아, 그래. 나 약간 이거 따라하면 이건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고 친다. 정말 보면서 조금 웃어보실까? 씨, 그냥 씨 웃으세요. 씨, 오, 예쁜데. 아이스 주버. 야, 어떡해. 너무 보여. 아야야. 왜 보여? 잘 나온 거는 은근히 맞아요. 응, 이분도 좋아. 혹시 인물이 좋으니까. 나 이렇게. 다음. 어, 괜찮아. 다음. 다음 누구야? 누구야? 난가? 너 할래. 너 할래. 너 할래. 나 한다. 넷. 컴퓨터 하나 바꿔 좀 쓸게. 이건 너무 잘한다고. 와, 바로 끌어가네. 저거 찍을 때 항상 마음가짐이 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막 이러고 나는 탑 모델이다. 그렇게 찍어야 돼요. 나는 근데 앉아서 찍는 것보다 서서 찍는 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앉아서 찍거든. 약간 다리를 한쪽은 그래도 피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지금 포즈 약간 서방류 서방류 같은데? 형, 근데 그건 발랐어? 아니, 나 그거 발랐는데. 발랐어? 선크림? 선크림이랑 CC크림 발랐는데. 아, 아니, 왜 아무도 막내 신경 안 써주냐. 맨먼 완전 어색해. 괜찮대, 나 괜찮으시대. 나 괜찮으시대. 그럼 아예 화나게 오세요. 오케이, 화나게. 지금은 됐어. 아, 그래요? 아, 잘했네. 좋아, 좋아. 아, 그래요? 도와줘야 돼. 뚝딱이 도와줘야 돼. 이쪽으로. 물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팔 되게 네, 좋아요. 약간 쭈그러진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살짝 웃어보니까 애기 같아. 아, 애기 같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붙어 하시고 네. 아니, 어떡하지 오는데 너는 테스트 볼게요. 좋습니다. 무서워! 윤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뭐지? 일단 두 분 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더 이거 너무 이거 그거잖아. 신부. 신랑 신부. 그 저기 남자분들 있잖아요. 두 분 더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이 더 붙어야 되는데. 수컷은 입을 이용해 암컷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스토커즈 멤버들의 시간을 담는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영상을 쭉 보셨다면 이벤트 참여 방법 아셨죠? 공지해드린 이벤트 참여 방법에 맞게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총 10분께 프로필 사진 촬영권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선물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또 노력해서 더더더더 성장하는 스토커즈 채널 보여드릴게요. 20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 스토커즈와 함께한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화목하게 재밌는 영상 열심히 만드는 스토커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이 제일 젊은 날!